현대자동차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이 오는 25일 착공식을 진행합니다. 조지아주 서베너 경제개발청은 현지 시간으로 12일 약 367만 평 규모의 브라이언 카운티 공장 부지에서 현대차 관계자와 주 정부,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모여 경제개발 계획을 축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대자동차는 지난 5월 조지아주 서베너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8월 통과시킨 인플레 감축법에는 현대 기아차를 전기차 세금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일각에서는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을 예정보다 축소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